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내부려 하지만 세상이 좋아진 겁니까? 교회에서 가는 세월을 하고 가거라 삼팔선 불러도 괜찮을 것 같고 번지 없는 주막도 괜찮을 것 같고 가는 세월을 부르면서 세월이죠. 말 그대로 제 청소년 어릴 때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저 어머니 아버님 모두 장로 출신이시고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 교회를 안 가면 저희 그 부모님들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다 나오는데 아, 그 서교장네 둘째 아들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아버님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사실 뭐 부모님 체면에 어릴 적 나이지만 야,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신촌의 연대 앞에 창천 감리교회라고 거기도 아주 오래된 교회죠. 100년이 넘었으니까. 거기 별명이 장로님 딱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 별명이 개장로예요. 개장로. 왜 개장로냐면 그 이유순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타계하셨는데 예수를 믿기 전에 엄청 술주정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유순 선생이 술만 먹으면 개야 개. 근데 정말 그 이장로님 네 개가 좋은 개가 있어서 세포호트가 지금은 세포호트가 흔한데 그때는 세포호트 굉장히 귀한 개입니다. 개를 좋아하셨어요.
그런 분이 장로가 됐으니까 개장로죠. 별명이 개장로. 근데 이 장로님이 저희 같은 어린 소년을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가면, 아우, 유석이 왔구나. 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교회 어른이 저보러 할 일이 있다니까 막 어깨가 으쓱해지잖아요. 지금은 차인별로 다 하지만 옛날에 매달리는 종 쳤잖아요. 그 하루에 세 번 치는 걸 저보러 하래요. 꼼짝 못하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딜 가요. 그러나 어렸을 때니까 그 매달리는 재미에 재밌게 쳤어요. 정말. 몇 번 더 치다 목사님한테 따기도 맞고 아무 때 막 친다고. 그런 교회 생활을 어렸을 때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몸이 빠르고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청소년 선발이 돼야 되겠는데 저 국가대표 핸드볼 골키퍼를 지냈습니다. 자, 이 서울중고등학교라는 데가 서울대학 몇 명 들어가느냐가 문제지 대표 선수가 나오느냐 이건 안중에도 없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동창들 보러 임마 개천에서 용난 줄 알아. 서울고등학교 제가 최초의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단 운동선수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엔트리 15명을 뽑는데 핸드볼 실력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같이 그 15명을 뽑는데 50명을 뽑습니다. 그 합숙을 시켜요. 한 방에 두세 명씩 놓고 그 단체 생활하는 것도 성적을 최대한 매겨요. 그런데 15명 뽑는 데서 어떻게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세 끼 먹을 때는 물론이고 식사기도 아침 저녁으로 그냥 뽑아주세요. 뽑혀야 됩니다.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사실 기도를 다섯 번 여섯 번 하니까 청소년 때 우리 담배 다 폈잖아요. 담배 피는 횟수가 줄더라고요. 줄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만큼 그 시간 담배 피는 시간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선수가 됐어요. 그때 1등으로 됐어요. 그 세월이 지나서 지금도 이렇게 가는 세월 같은 노래 할 때 내가 기도 안 하고 선수 생활만 했으면 뽑혔을까 안 뽑혔을까를 한 10여 년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생각도 안 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로 믿기로 했습니다. 매사를 그렇게 아주 편해요. 이걸 우리 사람 따위의 과학적 지식 그런 짧은 걸 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연결해서 분해하려면 갑갑해요. 그런 사람 아예 전도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병들 때까지 망할 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하다 하다 지치면 전 그렇게 해버려요. 뭐 우리 목사님한테도 말씀 많이 듣고 가만히 느껴봐도 그렇잖아요. 과학과 수학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매사를 글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등식을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지만 저는 원체 공부를 안 하기를 다행이에요. 공부 안 하니까 믿기도 쉬워요. 그 십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아는 게 병. 아는 게 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식하다는 소리는 들었는지 몰라도 경험이 있다 소리는 듣는다고,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좋은 거는 다 차지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부터 국가대표였죠. 대학 때 태국마크 달았죠. 또 연예계 나와가지고 노래 몇 곡으로 유명해진 거 가지고 방송에 투입이 됐어요. 이걸 내가 굵고 짧게 생활할 것이냐 가늘고 길게 갈 것이냐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죠. 저는 가늘고 길게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간혹 아침에 들으셨을 줄 아는 그 교통 프로를 만 25년을 했습니다. 만 25년. 만 25년 동안에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자연히 술 끊게 되대요. 술 먹고는 그 새벽 4시 반에 못 일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 후에 오후에 체육관에 가서 한 시간씩 꼭 운동하게 돼요. 자, 그러면 금방 한 좋아요. 교회 가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의 마당쇠입니다만 마당쇠가 뭐냐면 주차봉사만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현관에 서 있는 거, 뭐 추우나 더우나 그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래서 저는 한 25년 전부터 술은 뭐 입에도 안 됩니다. 지금 다시 배울 생각도 없고. 그런 생활 속에서 또 국가가 국민훈장도 주네요. 국민훈장을 주는데 목련장이라는 걸 안전 부분에 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늬만 크리스찬인데 그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겉으로는 교회 가가지고 다 십자가 앞에서 정숙하게 하는데 뒤로 나가서 남들하고 담배도 피고 막 골프도 치러 다니고 다 해요 다. 그런데 국가가 나한테 목련장을 줬다? 내가 예수를 안 믿고 했으면 줬을까 안 줬을까? 이게 또 의문이.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참으로 오래간만에 했어요. 참으로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늘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여기 많이 계신지 아니면 전도 당해가지고 감염돼서 오늘부터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 계실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 제물로는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나 명예와 정신적 건강한 생활로는 성공했습니다.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야 테레비에 나와서 주름 많은 녀석이 뭐 간섭을 하고 아침에 교통 불었느니 오 예수 믿는 줄 몰랐어 이런 얘기만 한마디 해주시면 저긴 여기 온 보람이 있을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그 부부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눈으로만 봤지 진짜 기독교적으로 안 보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 와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도 농담 잘하실 거야. 하나님 왜 이제 느끼게 해주시죠? 라는 실없는 소리 가끔 기도 속에 넣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내에게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잘해 갑자기. 갑자기 하면 쉬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잘하나 어떻게 잘하나. 그 몇 년 전에 겨우 찾아낸 게 반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하나 찾았어요. 근데 정말 좋아요. 그 버릇. 아직 완벽하게 고치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아 처음엔 아 김신욱 씨 나 서유석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놀래가지고 왜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아 당신 이름이 김신욱 씨 아니야. 김혜김 씨. 아니 애들 이름 붙여서 누구 엄마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네. 이름은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한가 봐요. 그래서 뭐 겨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경원 엄마예요. 나 경원 아빠예요. 요렇게 이제 습관들이어서 이제 겨우 자연스럽게 됐어요. 겨우. 근데 저희끼리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내가 남편한테 존댓말을 들은 다음부터 뭐 어떤 분들은 밥상의 반찬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달라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그걸 바래서가 아니라 애들이 잘하잖아요. 또 우리 서로 성인으로서 1대1 인격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맨대하고 25년 동안 방상에서 잘난 척하고 막 교양 있게 산 놈이 아 자기 아내한테 반말 팍 한다는 것은 뭐 이율배반자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 얼마나 소중한 성경은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기독교인이라는 아무리 무늬만 크리스찬이지만 실제 행하는 거 없다면 그거 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로 실천 겨우 아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내가 이 다음에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야 되는데 만날 땐 같이 만났는데 갈 땐 따로따로 가잖아요. 순서 없이 불러가시잖아요. 내가 먼저 갈지 아내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정신이 있는 동안 같이 믿는 동안 제3자가 봐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노래를 내가 자꾸 부르면 지금 연습하는 게 되지 않을까. 1번 맞춰주세요. 어느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생생하오요. 그때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이 노래를 싫어해요. 가만히 노래 보니까 만화님 먼저 돌아가시고 영감님이 왜 날 두고 갔어 하는 노래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위로하죠. 이건 노래가 그렇고 이거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되겠다. 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1년 차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음력으로 기일이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아요. 참 절묘하죠. 그 이듬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안 계신 아버님의 1년이라는 건 제가 그렇게 표현하면 될런지 모르겠지만 처절해요. 정말 처절해요. 6개월 후에는 실어증까지 걸리셔가지고 말을 못하셔. 그래서 옛말에 호러미는 봐줘도 호라비는 못 봐준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떡하면 하나님 저를 먼저 데려가시겠습니까? 아직 기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걱정하지 마. 아빠가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 이런 사람들이 잘 쓰러진다니까. 이것도 또 듣기 싫어하고. 아무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또 아내에 대한 그런 애정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노래 아니에요. 그죠? 노래로 표현하는 거죠.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랑도 저렇게 새록새록 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나이 들어서 성경이라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목사님 설교 찾고 다시 집에 와서 테이블을 또 들어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욕심이, 야, 예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좀 느끼고 깨달았는 것을 한 30년 전부터 했었으면, 이게 욕심일까요? 예. 그래도 시작 이런 건 때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아직도 저는 껍데기만 크리스천입니다만, 아무튼 몸으로 실천해보고 이러는 것은 큰 일은 못하지만 작은 거는 해보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60이 되면 노래 제목을 사랑이라 정해놓고 이것을 기독교 정신에서 불러야 되겠는데, 만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가 질려가지고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째 이렇게 표현을 잘했을까? 간단하잖아요. 사랑. 제목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1대1, 이성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사람으로서는 가족이 어떤 거 아니겠어요? 가족을 중심으로 형제간에, 부부간에, 또 이웃간에 이렇게 번져가지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표현을 4분짜리, 5분짜리 노래에다 헬란지 이게 참 죽겠는 거예요. 겨우 찾아낸 게 입장 바꾸어 생각하는 거. 입장 바꾸어서 내가 내 입장이 되고 네가 내 입장 되고 가만히 보니 이게 예수님 생활이 아니야. 야, 신기하다.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언제는 저도 찾아내겠죠. 이제 저도 10달만 있으면 딱 60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말 사랑이란 두 글자를 기독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욕심만 가져 안 되죠. 기도를 많이 해야죠. 이왕 여기 왔다간 2년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생각이 나시면 서유석이 사랑이란 제목으로 기독교인답게 좋은 노래 만들도록 기도해 주시길 제가 부탁합니다. 예. 약속은 저 앞에 보이는 시계로 2시 28분에 내려오라고 해서 시간은 다 끝났습니다. 제 시간은. 근데 사실 기타를 가져왔기 때문에 시간이 오버됐지만 기타 한 곡만 더 하고 가도 되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세상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노래를 하려니까 왜 저 사람 저런 노래를 하지? 그래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이분법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좀 심각한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지금 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소유소이가 노래로 표현한 몇 가지는 아주 단순한 몇 가지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나나 여러분들이나 기독교인의 양심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이런 표현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잃었나.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직장 가는 길을 찾을까. 학교 가는 길을 잃은 젊은 사람들 누가 길을 찾아줄까나.
안내 친구야 숨이 막힌다 너도 막혀 나도 막힌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아서 정답게 이야기 나눈다 갑자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너 이놈 빨갱이 아니냐 놀란 아들 눈을 감고 읊조리는 말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가 안내 친구야 숨이 막힌다 너도 막혀 나도 막힌다 정치, 경제, 방송, 신문인, 시민, 운동가 노동자, 변호사도 모였네 웃음을 잃었나 웃는 것을 잊었나 왠지 전혀 웃지를 않네 서로가 바라보는 눈 이상 야릇해 대형사고 터질 것 같아 안내 친구야 막힌다 너도 막혀 나도 막힌다 패거리 사람들이 마주 서서 삿대질하네 왜 이토록 편히 갈렸나 지나가던 아이들이 눌려대며 외친다 잘난 어른들 나를 웃기네 머뭇머뭇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네 흩어져 멀어져 가네 안내 친구야 숨이 막힌다 너도 막혀 나도 막힌다 울지는 강변에는 조각배 하나 내 마음이나 담아 띄울까 고향 잃은 나그네의 외로움처럼 허무하고 텅 빈 내 마음 달빛 속에 부는 바람아 물결을 잡아라 내 마음에는 파도가 없단다 안내 친구야 숨이 막힌다 너도 막혀 나도 막힌다 안내 친구야 숨이 막힌다 너도 막혀 나도 막힌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앞에서 뭐 기독교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 될 것이고 또 전도하는 데도 앞장설 것이고 또 여러분들 표정 속에서 늘 기도하는 저도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